오늘도 비스트 올마이티 앞으로 도착한 수많은 소원들. 어떤 사연이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사연 왔어? 왔지. 오. 야, 많이 왔어. 와우. 많이 왔네, 많이 왔어.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 저거밖에 안 돼. 비스트! 왜 벌써 우리 소원들이? 네, 팬분들께서 보내준 소원들이 이렇게나 많이 왔습니다. 와, 지금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세면 셀 수 네, 있는데 세면 셀 수 있어요? 좀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씩 잡고 예, 읽어볼까요?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기광군부터 보여정 양이 보내주셨습니다. 비스트의 달 보여주세요. 윤두진 오빠가 정말로 돌복지인지 확인해보고 싶네요. 돌복지 오빠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그러면 알만 살짝 보여주는데 자, 소원 성취된 건가요, 이렇게? 아, 소원. 소원 성취! 우리 김지원 양이 보내주셨는데요. 두준 오빠랑 준영 오빠. 애교 한번 가죠. 아유, 애교. 뷰리를 향한 애교, 시작! 카리스마 리더인데. 카리스마의 애교는 있을 수 없다고. 우리 그러면 시간 나면 반드시 애교. 아, 뭐, 아, 자꾸 시간 나면 이거 미룰 거예요. 한 번에 해드려야 돼요. 섭섭해해요. 한 번에 해드릴 건가요? 언제 해드릴 건가요? 지원야, 안녕. 자, 지금부터 윤두준 군의 애교를 보시죠. 자, 재용지형은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아, 뭐 애교야, 아, 씨. 아, 왜요? 뿔몬 얼마나 귀여운데. 한번 해주세요. 자. 신은혜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오! 미스테리 뮤직비디오를 비스트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일 아침 뮤직비디오를 봅니다.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노래를 보고 듣고 네. 하루를 시작하면 이 힘든 세상 조금이나마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 뮤직비디오가 없는 것이 아쉬워 소원을 신청합니다. 근데 이게 또 거창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굉장히 에피코드로 코믹하게 근데 괜찮은 소원 같네요. UCC? 또 일단 원하시는 거 있잖아. 후보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연을 뽑았는데 이게 닉네임을 네. 또 보내주셨어요. 그냥 닉네임을 잘 조심해서 읽겠습니다. 볼수 록대 두준 볼수록 대두준 손동훈 오빠를 위한 소원. 야자 타임을 해서 손동훈 오빠가 막내로서 쌓였던 한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깜짝이야! 이 사람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니까 야자 타임 하라고? 어, 야자 타임. 야자 타임으로 하라고 하는데 중간에 물 좀. 지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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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넣어! 쓱 넣어 지원아! 아 잠시만 소원을 후보만 뽑은 광고를 넣어. 그러면은 이 후보들 중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미스테리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직접 찍는 건데 미스테리 뮤직비디오 일단 찬성하시나요? 네, 찬성하시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줄게! 신은혜님께서 보내주신 미스테리 뮤직비디오를 비스트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컨그레츄레이션. 먼저 역할 배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또 뮤직비디오에도 주인공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감독, 작가.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데. 자, 윤두준. 자, 그러면은 우리 작가랑 감독이 감독을 주축으로 하는 거지만 각자 아이디어 한 번씩 내보자. 인도의 한 소년이 터번을 일단 들고 나와. 괜찮아. 터번 들었어. 어떤 거 사랑하냐면은. 카레와 사랑에 빠지는 거야. 어제는 분명히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맛이 없어졌는지. 넌 정말 미스테리야. 나 이럴 거면 나 짜장 먹을래. 어? 네 자꾸 내가 짜장 먹을 거야. 너가 원하는 스토리를 얘기해봐요. 카레 그거 괜찮은 거 같아. 자기 재밌고 싶어. 요즘 예능의 금지령. 감독이 감독과 작가의 네 정리해주세요. 우선 이렇게 전체적인 틀은 이걸로 정하겠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 이번 컨셉이 그거입니다. 인도 소녀와 삼분녀. 틀은 지금 이미 틀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거 대박이다. 근데 괜찮겠다 이거. 나머지 디테일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 아이디어 있어요. 한번 내보세요. 어떤 아이디어? 그러니까 뭐 카레까지 먹는 거 좋은데 이제 후렴 부분에서는 난도 먹고 후렴 부분에서는 뭐 다 같이 나와서 고개를 돌린다던가 저희는 너 혼자 카레를 들고 다른 연예인분들 너 우리 음악 방송 가서 이렇게 다 만나잖아 선배님들. 그래 부탁드려. 그냥 대놓고 목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도 TV에 나오는 거 시켜봐요. 카레 얘기를 하지 말자. 카레 얘기를 하지 말고 뮤직비디오 찍는 중인데
모르겠다 하나 이거 점점 이 감동이랑 작가는 포기했어. 비스트가 만드는 미스테리 뮤직비디오 만나볼 수 있게 조건이 있으면은 네 만나볼 수 있기를 완성된 뮤직비디오 기대해 주시고 저희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안녕. 미스테리 아야. 뮤직비디오는 무사히 완성될 수 있을까? 일이 커졌어. 회의가 끝난 후 홀로 고민에 휩싸인 작가 준영. 나는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 한 음악 방송의 녹화를 앞두고 있는 비스트. 누나. 뮤직비디오 촬영 위해 요섭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그거. 어, 보여주면 안 돼. 어, 갑자기. 자, 동훈아. 뭐야? 나 소품팀이야. 오! 대박! 뭐야, 이거? 3번! 네, 스타일리스트, 네. 와, 분들께 대박이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동훈아, 잘 입어줘, 일발. 동훈이 얼굴이 굳어졌어. 야 동훈아 머리에 맞냐? 짱인데 좀 이거 질기란 말이야. 이러면 어디서 구해봐요. 어. 깔창 못 껴. 동훈이랑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아. 이거 진짜 너의 옷 같아. 색감이 강렬함. 너의 피부. 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가 진짜 신발이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어? 야 여기 잠깐 내일까지 AJ라고 써있는데 안에 여기. 어? AJ라고 이게 댄싱 주제야. 어디? 그 말로 어디? 어디 AJ? AJ라고 댄싱 슈즈. 인도의 AJ가 신던 댄싱 슈즈. 다시 돌리긴. 다시 돌리긴. 아, 나 지금 너무 뿌듯한 거 있지? 동훈이 사실은 착잡할 거예요. 이제 방송은 살려야 되고. 아라비안 나이트 신비한 이야기. 아, 어떡해. 진행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깜짝 게스트를 직접 섭외해보자는 멤버들. 네, 동훈이, 동훈이 뒤에 점심적으로 생길 사람들을 게스트 분들을 안 물어봐. 아, 얘네랑 얘기 해보고 된다면 가면 되죠. 아, 근데 아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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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드님입니다. 사랑 소녀시대. 혜인데요? 야, 그럼 일단 메이크업 시작부터 받아. 메이크업 시작부터 받고 일단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수근이야. 왜요? 아, 그냥 땀이 많이 나서 뿌리는 거예요. 여자 아이돌 분들께서 보신다고 절대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너리 뻥도 말로. 아, 입술이 터서 그래. 카메라 롤! 자. 네, 저희가 이제 카라 선배님들 섭외를 성공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하! 와, 카메라도 신났다. 네. 카라 선배님들한테 가서 촬영할 텐데 내가 작가니까 너네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진짜로? 네. 나만 혼자 말할게. 그래? 나 카메라 감독이니까. 아, 너 카메라 감독이니까. 나는 감독이니까. 난 어. 감독이야. 네, 난 필요해. 감독이랑 작가랑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어. 카메라 감독님 보여줄게. 카메라 감독. 어? 아니 됐어. 아니, 너 야, 카메라 없어, 찍는 돼. 사람이 말하면 안 되지. 나 없으면 된다고? 어. 너 무조건 클로즈업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카메라 찍는 사람이 들고 말하려고. 클로즈업이야. 가기 전에 한번 하세요. 화이팅하고 가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들의 대기실을 찾아간 비스트. 저희가 부탁드릴 게 계속 왔는데 뮤직비디오의 컨셉을 설명하는데 고개 돌리는 거 아시죠? 미스테리 노래 맞춰서 그냥 고개 몇 번만 돌려주시면은 저희가 가운데로 와요. 어, 가운데로 와? 와, 온도가 좀 잘 낮춰서 그 정도. 그러면 지금 가운데 롤! 자, 하나, 둘, 셋. 난 정말 미스테리,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 아! 진짜! 아! 진짜 잘 땄어. 다음으로 찾은 소녀시대의 대기실. 출연료 얼마나 돼요? 저희 이게 중요해요. 출연료는 출연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요. 아이스크림 줘요! 아이스크림 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섯 명이서 아이스크림 한번 먹는 걸로 하고. 아! 네. 아! 저 아니에요? 아! 네. 좋아요. 어떻게든 먹으면 되는 아이스크림 거니까. 너무 걸려 나왔다. 동훈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동훈이가? 아, 예, 어, 어떻게 어깨로? 자,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점만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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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테리. 와! 깜짝 스타들이 함께한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완성될까? 이제부터 미스테리 뮤직비디오 첫 씬을 들어갈 건데. 첫 씬이 바로 동훈이가 여자친구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그 씬을 찍게 될 것인데 볼에 홍조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그래?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을 앞둔 비스트. 잠깐만 그러면은 가발 써볼까요? 우선 이것부터. 어, 나 이거 양파 양파만. 자, 아유 주인공님. 어허, 터번 이후로 이건. 주인공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조명을 만들려고 이렇게 스티로폼. 이게 어쨌든 조명이야 지금 장난쳐. 잠깐만. 이거는 나가. 저도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니까 쓰고 나오겠습니다. 이것만 쓰니까. 이거 들어간 거랑 없는 거. 어 있어. 야, 나도 추노인데. 어 추노 오셨어요. 야, 너 이게 닮았다. 어 진짜로. 잠깐. 어 야 너 박신혜 씨 같아. 어 해리 어른 해리. 빵빵구 야 어른 해리. 해리야 오빠한테 뽀뽀. 잠깐만. 해리 오빠한테 뽀뽀. 와. 네 이번 상대 배우 그 손동원 네. 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상대 배우 손동훈 군과는 1대1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아. 다행이고요. 회상씬에만 등장하시죠? 네, 저 회상씬에만 등장하고요. 그그 네. 그 얘기로 그 얘기만 듣고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갑자기 손동훈 군이랑 갑자기 1대1로 하면은 아 관둬. 저기요 촬영 갈게요. 아, 촬영 들어가요. 촬영 들어가야 되네요. 촬영 들어갈게요. 네. 팔로우 할게요. 미소. 네 감사합니다. 톱스타 양요순의 24시를 밀착 취재하라.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뮤직비디오를 집어대로 담당한다는 양요순이 피곤해. 네. 아, 상대방 송동훈에 대해서는 송동훈? 얼굴 조차 모른다고 피곤해. 그리고 톱스타 양요순의 24시를 피곤해. 양요순이 밀착 취재합니다. 원, 투? 자기야 따로 찍는 거야? 촬영 들어갈게요. 지금은 이제 진행 감독님은 나갈 거예요. 나 욕한다. 자 슬레이징 갈게요. 하나 둘 셋 레디 액션. 쏘! 자 인지 잠깐 컷. 저 왜? 야야 이거 저 뭐야 켜졌어 마우스 건드려가지고 눈빛이 흔들려 자꾸. 네 죄송합니다. 그 연기 안 배웠다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갔다면 다음 네. 작품 없어요. 죄송합니다. 카메라 롤 갑니다. 액션.